티를 못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용실 가운 두르는 것도 못 참고 셔츠 단추 끝까지 잠가 입는 것도. 심한 경우 목걸이도 못 견딥니다.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고 목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따끔거려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입혀주시면 멋대로 벗어버리거나 목을 억지로 늘려서 입었어요. 태아 때 탯줄이 목에 감겼던 적이 있으면 그렇대요. 전생에 교수형이나 목 졸려서 죽으면 그렇다고 하던데? 사실 이건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목폴라티 같은 것을 입으면 뇌는 옷이라는 단순한 자극으로만 이해하게 되는데요. 폴라티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뇌는 옷의 자극을 하나의 위협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촉각 방어라고 합니다. 무언가 몸에 닿으면 위험으로 인식해 방어작용을 하는 거죠. 어릴 때 발달하는 촉각 방어는 크면서 서서히 사라지지만 일부 신체 부위에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물컹물컹한 느낌을 싫어하는 것도, 머리카락 만지는 걸 싫어하는 것도 촉각 방어에 해당하죠. 누구나 예민한 촉각이 있지만 유독 목의 경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촉각 방어라고 하는 건 증상이지 어떤 질병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기분 좋은 촉각을 잘 경험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부감 없는 촉각 자극을 매일 2, 3시간마다 3분 정도 주거나 폴라티를 입기 전 목 이곳 저곳을 세게 마사지하고 입어보세요. 그래도 못 입겠다고요? 그럼 안 입으셔도 돼요. 입지 마세요. 억지로 꼭 안 입어도 돼요.